이게 아리아리라는 인사인데 혹시 모르세요? 아리아리 평창올림픽 공식 인사라면서요. 아리아리. 네, 평창올림픽 공식 인사예요. 어, 어. 용식쌤 아리아리 쓰리쓰리 예. 아, 이 아리아리라는 뜻이요. 없는 길을 찾는다라는 순 우리말인데요. 또 평창이 올리는 그 열리는 곳이 강원도잖아요. 강원도 하면 강원도 아리랑. 아. 그래서 아리아리 쓰리쓰리 이야하라리요. 아, 이렇게 해서 이 여기 강원도 아리랑에도 아리아리가 나오잖아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이거를 활용한 뭔가 응원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말도 배우고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 예. 아리아리 댄스라는 게 있어요. 아, 그래요? 평창올림픽 공식 응원 댄스인데요. 네. 네,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는. 그래요? 그래서 오늘 용식쌤한테 한번 가르쳐드리려고. 어. 그래요? 네. 마침 제가 진짜 양파를 귀여울 먹으니까 것 같아. 양파를 먹으니까 입도 어리어리해.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어떤 춤인지. 자, 이 춤이요. 제가 볼 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해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이에요. 용식쌤 한번 따라해보세요. 네? 먼저 공식 포인트 세 가지 안무 동작이 있는데 스키 동작, 스키 점프 동작, 또 스케이트 동작을 접목해서 만들었어요. 일단 첫 번째 스키 동작을 가르쳐드리면 이거 있잖아요. 이거 활용하시는 거예요. 배를 쭉쭉 내미세요. 일단 내밀어보세요. 일단. 안 내밀어도 나와 있어. 자, 갑니다. 타고 났어요. 쭉쭉. 그 상태에서 팔을 둥글게 하시는 거예요. 둥글게. 오! 이거만 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더 잘한데. 너무 잘하시는데요? 자, 그 다음 스키 점프 동작이에요. 스키 점프 동작은 로켓 발사되듯이 움츠렸다가 점프. 아. 움츠렸다가 점프. 떠야 돼요? 떠야 돼요. 스키 점프. 조심하세요. 너무 높이 뜬 거 아니야? 아, 지금 날아가실 것 같은데요? 네. 점프. 네,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벌써 마지막 동작만 남았어요. 스케이트 동작인데 아까처럼 막 이렇게 밀잖아요. 네. 근데 아까는 두 손으로 했잖아요. 네. 이번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스피드 스키. 알았어. 시작. 한 손으로. 오! 제가 볼 때는요,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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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네, 음악 나오세요. 제가? 나오세요.